보자마자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볍고요. 그리고 정말 럭셔리합니다. 센 언니 쇼타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날씨가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이제 가을이 왔구나. 아, 가을이니까 가을옷을 사야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왜 가을에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런 재킷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생 재킷 네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킷 같은 경우에는 보자마자 너무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체크는 하운드투스 체크처럼 해서 잔잔한 체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멀리서 딱 보셨을 때는 그레이인가? 브라운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제 컬러는 그레이로 되어 있는데요. 그레이 바탕에 이제 체크가 브라운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좋았던 게 길이감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냥 슬랙스 하나에 니트 하나만 입으면 엉덩이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엉덩이를 충분히 덮어주는 기장감이라서 역시 지세는 진짜 우리 여자들의 마음을 너무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게 풀어서 입어도 너무 예쁘지만 안쪽에 히든의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이 딱 두 개가 이렇게 딱 나란히 들어가다 보니까 몸통을 좀 좁아 보이게 하는 효과, 훨씬 더 예쁘고 또 늘씬해 보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유감을 보시면 여유감이 이 정도가 돼요. 이렇게 딱 들러붙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클래식하면서 이건 유행 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편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신상을 여러분, 그리고 이 정도로 톡톡한데 여러분이 겨울에도 이 정도는 입으실 수 있거든요. 겨울에 요거 입고 코트 입으셔도 돼요. 네, 가격이 일단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요거는 가져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센 언니 쇼타임! 네, 두 번째 인생 재킷 같은 경우에는 딥한 그레이, 하지만 네이비빛이 살짝 감도는 글리터리한 재킷을 가져왔습니다. 자, 가격을 공개하겠습니다. 가격 너무 괜찮죠? 자, 재킷 따로, 팬츠 따로 사실 수도 있고요. 같이 사실 수도 있는데요. 직접 만나보시고 입어보시면 퀄리티 너무 좋다. 이 가격 너무 잘 샀다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자, 입은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레이빛, 살짝 되게 딥한 그레이빛에다가 살짝 네이비 기운도 감도는 것 같아요. 글리터리한 느낌 자체가 로즈골드 컬러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움직일 때마다 살짝 빛이 나는 느낌이 새로운 것 같아요. 되게 주얼리 안에도 되게 예쁜 느낌? 은은하게 움직일 때마다 되게 여성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추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촛불 단추 느낌 나는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부자재 하나도 지세는 아무거나 쓰지 않았다. 그래서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뭔가 내 몸을 좁아 보이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 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지세는 바스켓도 되게 기가 막힌 거 아시죠? 그래서 위아래 저는 같이 사셔도 크로스 코디가 가능합니다. 센 언니 쇼타임! 네, 세 번째 인생 재킷입니다. 요거는 울이 30% 이상 들어가 있어서 따스한 느낌, 포근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의 기장감이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시죠? 너무 짧은 요런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입으시기에 부담스럽진 않으실 거예요. 블랙 컬러고요. 근데 살짝 뭔가 눈이 내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게 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포근포근하고 헤어리한 느낌도 너무 좋지만 울이 30% 정도 딱 들어가서 기가 막힌 배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따뜻하면서 포근하면서 고급스러우면서 한겨울까지도 입어보실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라가 다 테일러드 카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정장 느낌? 갖춰진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좋았던 게 이런 팔 부분들이 꽉 끼는 재킷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여유감이 살짝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 부분 그리고 등 부분 이렇게 했을 때 끼는 느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부자재 잘 쓴다고 말씀드렸죠. 저 이거 귀걸이인 줄 알았잖아요. 완전 주얼리처럼 이것도 버튼을 두 개로 딱 나눠주다 보니까 보통은 재킷이 이렇게 잠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잠그다 보니 원단을 많이 써서 옷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여유감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가격이라고요? 울이 10%만 들어가 있어도 금액대가 확 뛰거든요. 왜냐하면 따뜻하고 포근하니까요. 근데 울이 30% 이상 들어가 있는데 이 가격이라면 여러분 꼭 입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센 언니 쇼타임! 네, 인생 재킷 네 번째, 마지막 재킷입니다. 이거는 트위드 느낌이 물씬 나기 때문에 진짜 고급스럽다. 얼마일까 궁금하시죠? 가격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가격이
이 정도로 고급스러운데 어머 가격 너무 괜찮은 거 아니야? 가을 신상인데? 네, 여러분들께 가격으로 웃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예쁜 게요. 이게 네이비 컬러인데 어머 뭔가 단조로워 보일 줄 알았는데 역시 트위드니까 약간 입체감 있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트위드는 이제 다른 컬러들을 이렇게 믹스해서 짜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고 아, 한 번 입으면 두 번은 못 입겠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같은 네이비 실루엣에서 짜놨기 때문에 같은 컬러의 실루 이렇게 넣고 빼고 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급스럽고 클래식하고 심플한 느낌? 근데 세상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부자재가 함께 주얼리처럼 드리워지면서 되게 화려하고 화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팔 부분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팔찌 뭐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이 재킷을 딱 입자마자 완전 그냥 인간 주얼리가 되는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잠근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넣었다 뺐다 하다 보면 단추가 금방 떨어지는데 이제 지센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히든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어요. 히든 버튼으로 해서 탄탄하게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잠그실 때도 편안하게 잠그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유감은 당연히 있다는 거, 재킷을 입으셨을 때 가볍고요. 그리고 정말 럭셔리합니다. 젠 언니 쇼타임! 오늘의 네 가지 아이템, 인생 재킷 네 가지 어떠셨나요?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청바지나 데님이나 슬랙스나 치마나 어떤 걸 맞춰 입어도 오늘 보여드렸던 네 가지 재킷들은 다 잘 어울릴 거예요. 내가 이거 진짜 입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지센 매장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입은 핏 충분해요 하시는 분들은 위비스몰에 들어가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링크 타고 들어가서 예쁘게 입으세요. 오늘 보여드린 인생 재킷 네 가지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